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여러분들 자석 아시죠? 지금 냉장고에도 자석 몇 개 붙어 있지 않아요? 자석은 서로 당기거나 밀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자석 중에 엄청 강화되는 네오디움 자석, 서로 붙으려고 할 때 중간에 사과를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아, 아이폰, 애플 사과 말고 진짜 먹는 과일 사과입니다. 자석이 붙으면서 사과가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그럼 지금부터 자석으로 사과 깨기 실험 도전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바로 엄청난 걸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짜잔! 포장을 뜯어봅시다. 가위가 달라붙어. 이게 무엇일까? 이게 무엇이... 오, 잠시만, 가위가 계속 여기 달라붙어서 잘 안 떨어져. 와, 잠시만. 우와, 이게 무엇이냐? 바로 자석 대개수입니다. 짜잔, 이게 자석 중에 아주 강력하다는 네오디움 자석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크기가 요만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거는 무려, 잠시만, 자가 이게 달라붙습니다. 무려 5cm 길이를 가진 네오디움 자석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석 사이에 종이가 있고 이거는 뭐지? 플라스틱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도 이게 서로가 지금 계속 달라붙으려고 붙어있어요. 그래서 일단 자석을 두 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잠시만, 그러고 보니까 오늘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말을 안 했네요. 오늘은 바로 여기 있는 네오디움 자석을 가지고 네오디움 자석 사이에 사과를 놔두고 이렇게 양쪽에서 자석을 가까이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자석끼리 달라붙고 싶어가지고 달라붙는데 중간에 사과가 있으니까 이 사과가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지금부터 자석의 힘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분리를 하느냐인데 티셔츠로 자석을 감싸서 하나만. 와, 이거 안 떨어져. Nope. 이날을 기다렸다. 잠시만, 이게 달라붙지 않을까? 와, 달라붙어. 와, 이거 안 떨어져. 와, 잠시만. 와, 이게 와. Nope. 안 돼. 자석으로 갖고 와서 여기를 딱 잡고 망치로 딱 하나만 딱 내리쳐서 분리시킬게요. 준비하시고 하나, 둘, 간다. 오, 됐다. 여러분들 지금 자석이 하나 분리가 됐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거 제가 잘못해서 가지고 오다가 여기 가까이 가져가면 달라붙으면서 엄청난 파워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를 저 멀리 오이 멀리 보내놓고 그럼 자석 하나 더 분리시킬게요. 자, 하나, 둘, 셋. 됐다. 오, 짜자잔, 5cm 네오디움 자석이 준비되어 있고 맞은편에 또 다른 네오디움 자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동그란 파이프가 있는데 이게 투명입니다. 이거를 책상에 놔두고 양면 테이프를 조금만 이용해서 투명 파이프에 양면 테이프를 부착해서 테이블에 고정을 시켜주겠습니다. 됐다. 자, 됐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과를 가지러 가겠습니다. 냉장고 안에 준비되어 있는 맛있는 사과, 이거 가지고 가자. 그럼 사과를 파이프 한 가운데 집어넣을게요. 지금 여기 보면 책상 위에 투명 파이프가 있고 그 안에 사과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아주 강력한 네오디움 5cm 자석을 놔두고 여기도 놔두고 자석을 점점 가까이 가운데로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과연 사과의 운명은? 그럼 지금부터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조심조심. 이게 세워서 눕혀지면 안 돼. 선수 입장! 그럼 이 자석들을 어떻게 가까이 붙일 거냐? 빠바라! 내빗자루! 이걸로 여기서 천천히 밀어줄게요. 이게 세게 밀어서 이렇게 넘어뜨리면 안 돼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당기는 순간입니다. 자, 준비하시고, 3, 2, 1, 간다! 빠밤, 간다! 오, 안 돼, 다시, 빼. 그럼, 준비하시고,
빠밤 가연 What? 어잉? 사과 안 터지는데? 여러분들 사과가 빵 하고 깨지면서 자석이 달라 붙을 줄 알았는데 Nope. 사과가 중간에서 빻고 있으니까 자석이 안 날라와서 이거 이제 오! 자 사과가 위에 있는데 좀 한번 자석을 밑으로 해서 붙여볼게요. 야, 사과 어떻게 빼지? 그러면 이거를 밖으로 꺼낼게요. 가라! 내려가! 여기 자석이 두 개가 달라붙었는데 양쪽 끝에서 잡고 이거 사람 힘으로 뗄 수 있는지 떼보겠습니다. 옷으로 한번 자석을 서로 감싸고 하나 둘 가자! 우와 잠시만 안 되죠? 우와 잠시만 이야 우와. 안 떨어져 이게 지금 여기 넓은 면으로 이렇게 달라붙은 게 아니고 옆에 면이 달라붙었는데도 우와 이거 안 떨어져 하나 둘 셋 여러분들 지금 자석이 하나 둘 셋 넷 전부 다 달라붙었는데 와 여기 보면 신기하게 자석 안쪽 깨진 면을 보면은 약간 연한 회색이고 바깥쪽은 반짝반짝 빛나는 은색입니다. 이게 달라붙으면서 얼마나 힘이 셌으면은 불꽃이 일어났어. 와 이야 무슨 덥어. 오늘은 자석 중에 아주 강력하다는 네오디움 자석 그것도 무려 5cm짜리를 가지고 왔었는데 자석 사이에 사과를 집어넣고 자석을 가까이 가지고 가면 자석끼리 붙으면서 사과가 터질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네요. 대신 자석이 가까워지면서 사과의 자석의 흔적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여기 움푹 파인 거 보이시죠? 오. 그리고 자석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거는 봉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봉인 하나 더 공이 뭔가 네오디움 자석 가지고 더 다양한 실험을 하고 싶지만 무서워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하나 더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석을 먼저 가운데 놔두고 그 위에 투명 파이프를 올리고 자가를 놓고 자석 입장하겠습니다. 이게 스파클 불꽃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오늘 소중하게 안전하게 복을 착용하고 그럼 가겠습니다. 하나 둘 간다! 이거 햄버거 같아 버렸는데? 이게 근데 파이프를 꺼내면 이게 되게 달라붙을 것 같거든요. 자 갑니다. 하나 둘 간다! 안전